자, 안녕하세요. 백씨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다음 피해자는 이분인데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좀 유명한 분이에요. 대항해시대 하는 분들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인데 좀 되게 유명한 분이셔라 가지고 모시는데 좀 힘이 들었거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분일 텐데 아마 보고 좀 놀라실 겁니다. 제가 좀 특별히 모셨어요. 이번 트박은 네, 백한양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님. 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트박 망하셨다고. 아, 예. 아, 그래서 부탁하러 오신 건가요? 네, 그 2만 냥만 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양님 원하는 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하세요?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아, 원하는 거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한양님이 원하는 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양님 분명히, 황속옷을 원하실 텐데, 황속옷 빼고 다 나올 거고요. 예. 아마 게제 상대 클 원치도 않는 거 나와가지고 이제 속 터지지 않을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근데 그거라도 나오면 어딥니까? 한양님 손이 똥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곰 시말 나왔네요. 네, 어디다 쓰라는 건지 1도 모르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남한무역 세트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6번밖에 안 남았는데, 6번 중에서 안 나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온 거 어떻게 뭉쳐가지고 잘 팔아갖고 옷이라도 좀 구해봐야죠.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야지, 신발만 입고 살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봐서는 네,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을 편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나만 빼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나만 빼고 다 나와. 나만 빼고. 나만 빼고 다 나와. 곰만 죽어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북극곰의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베이그레트 웨어 나만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참 눈물 나는데요. 정말 슬픕니다. 슬프기 그지없네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양분이 되어 사라지는 한줌 이슬이 돼가지고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날려 먹었는데요. 2만 원또 썼기 때문에 다음 달 월세가 이제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네, 다음 달 월세가 상당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멈추기로 하고요. 더 뽑고 싶지만 만원 줄 테니까 더 뽑아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리지 않고 만원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한양님이라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한양님 되게 방송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 유튜버거든요. 자, 한양님은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고 저는 유튜버인데 그분은 이제 백한양이고요. 저는 이제 게임하는 백한양이에요. 약간 이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분이 표절하신 거고요. 네, 제가 원래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트위치에서 방송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먼저 했거든요. 유튜브로 먼저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위너고요. 자, 그분 이제 만원 더 뽑아달라고 하셨으니까 자, 만원 더 받고 네번더 가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다르게 해보세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네. 아, 더 뽑으세요 하시면서 만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양님, 이번에 뭐 원하세요? 아, 저 원하는 거 없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반대가 됐네요. 네, 지금 설명충 형식으로 말하는 백한양이 지금 게임하는 백한양 유튜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말 편하게 하면서 이제 존댓말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착한 백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이제 네번 정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님, 왜 이렇게 말투가 착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알아요. 지금 그냥 일부러 컨셉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우주의 길을 받아서 한번 까보도록 할 건데요. 만 원에서 해서 네번 정도 할수 있는데, 네번 내로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히. 이걸로 나오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참사가 있었고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도세트가 나와버리네요. 7%의 확률로 나오는 도세트인데, 솔직히 나와봤자 기분 하나도 안 좋고요. 배라도 하나 나와줬으면 기분이 좀 풀릴 텐데, 소모품 A세트가 나와줘버리네요. 16% 확률로 나오는 건데, 정말 쓰레기입니다. 이제 5,000원이고요. 차라리 나올 거면 A세트 말고 B세트가 나오지, 하필이면 A세트가 나와버리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자,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두 번의 기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뽑아보세요. 제가 까면 또 이제 오웨어가 나오긴 할 텐데,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예. 좌좌좌 우우우우 좌좌좌 우우우우우 자, 단련기구 세트입니다. 네, 안 나왔고요.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골라주세요. 용접!
딱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네, 망했다 그런 거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나 빼고 다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백한양 빼고 다 나옵니다. 대립강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은 트위치에서 귓말로 보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대립강 많이 받으니까 대립강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얘기하길 바랍니다. 어흑.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결제하면 나와요. 그래서 5,000원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돈 내는 거는 제가 아니라 미래의 백한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먹는 걸 맡길게요. 미래의 백한양이 알아서 할 일이고 간만에 미래 파네요. 저 미래 파는 거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미래를 계속 팔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고달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이제 또 미래를 팔게 됐는데 아까 트바골이 뭐냐고요? 그거 배 나온 거였어요. 예. 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백한양처럼 배가 나왔어요. 제가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두 번만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폴섭 가서 한번 까볼까요? 폴섭에서 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백한양 빼고 좋은 거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저 폴섭 가서 깔래요. 네, 헬섭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15만원 백한양한테 줬으면 진작에 옷을 뽑았을 텐데. 왜냐면 백한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 거 빼고 다 잘 뽑거든요.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개장 세인트 로렌스가 나와버렸네요. 참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배 나와라 했더니 진짜 배가 나와버렸어요. 옷이나 나올 것이지 참 이거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상이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TUBAG에 노예가 돼서 만원 더 질렀습니다. 자, 네 번의 기회가 있고요. 네 번 만에 베이그랜트 웨어를 뽑으면 좋겠는데 지금 베이그랜트 웨어가 기본 막 200억에 삽니다.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막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다른 사람 다 뽑았는데 내 것만 못 뽑았고요. 예, 지금 신청하신 분들 한 명 한 명 거 다 뽑았는데 제 것만 못 뽑았습니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고 아이러니해요. 예,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고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해서 과금의 노예가 됐고 트박의 노예가 됐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갚는 거는 미래의 백한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을 즐기겠습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나올까요? 왼쪽 오른쪽?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 전부 다 왼쪽 오른쪽 알아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운이 안 좋은가 봐요. 제 것 갈 때는 진짜 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 것만 하면 운이 안 좋아. 이딴 똥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거 다 잘 뽑아놓고 내 것만 못 뽑은 백시예요. 자, 이번에는 미래를 안 팔았습니다. 이번 현생을 팔았고요. 현생을 팔았기 때문에 25,000원이에요. 미래는 더 팔았다가는 이제 미래의 백한양에게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생을 팔아서 제가 직접 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고요. 솔직히 이번에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개체 댓글이라도 나와서 이제 리뷰라도 하면서 이제 영상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내로 뽑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정말 이제 말이 씨가 될지 아니면 씨가 말이 될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둥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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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자, 남한무역 세트 드럽게 많이 나오네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딴 딴 빠바바밤. 선박자리 세트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8번 남았는데요. 진짜 이 8번 내로 안 나오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사바나 나왔고요. 굉장히 기분 좋네요. 신사바나 지금 30억 정도의 거래가 되던데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베이그랜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시사바다 나왔네요. 파이팅 해주시는데 파이팅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라서 감사하긴 한데 한번 쭉 달려볼게요. 한번 아 끝까지 이러네요. 네 안 나오나 봅니다. 망했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백씨입니다. 네 이번에 돈을 오질라게 달렸죠. 네 8만원에서 9만원인가 거의 10만원 가까이 날렸는데 10만원 가까이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 거 뽑는 거 다 나왔고요. 아마 이분도 아마 또 이제 기만자처럼 또 나오지 않을까. 또 하나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백한양 보면서 되게 기분 나쁘고 좌절하라고 이제 또 우리 상큼이 우리 상큼이 GM들이 이제 또 엿먹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안 좋지만 왠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련기구 세트네요. 이번 나쁘지 않은 거고요. 네, 단련기구 세트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화공에 손거울 나왔네요. 이것도 뭐 이건 나쁩니다. 예, 나쁜 거예요. 저거는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왔네요. 자 도세트 나왔고요. 도세트도 지금 현재 2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15억 정도인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억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마저 까보도록 할게요. 네. 아트바 안 나온다고요? 아 그러네 안 보이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왔어요. 자 소모품 A세트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A세트 뭐 나쁜데 B세트는 그나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4만 5천원 남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단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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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적은 랭크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또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확률상 이제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 이제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안 나와가지고 저랑 똑같은 좌절감을 맛보면서 대항해 시대를 저주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 저주하면서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도세트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항상 저만 안타까운 현실에서 바둥바둥 거리는 것보다는 같이 바둥바둥 거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잘 나온 거 보소. 여러분 지금까지 대항해 시대 백한양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대항해 시대에서 저를 볼 일이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양의 대항해 시대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즐거운 항해였고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항해였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대항시대에서 백한양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백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뭐 어디선가 만나게 된다면은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생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한량님 실시간 방송은 이제 안 하시나요? 한량님 이제 실시간 방송은 관두신 건가요? 한량님 대항시대 관두시나요? 한량님 뭐 이제는 대항 방송은 안 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대항시대 실시간 방송은 이제는 이제 트위치에서만 현재 방송을 진행 중이고요. 이유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한양님 방송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방송시간은 저는 오후 8시 이전에는 랜덤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8시 이후에는 웬만하면은 대항시대를 하는데
9시까지도 다른 게임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8시부터 칼같이 대항시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게임을 할 때 이제 대항시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묻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대항시대 안 하네, 좀 이따 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생방송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